여러분들 2017년도 4월 12일 수요생방 화요일? 수요일? 오늘 수요일. 수요일이죠. 수요생방 죄송합니다. 10시 41분 밤 달리고 있습니다. 고품격 예능거상 방송 BJ 땡겨방송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여러분들 클라스까지 같이 업시켜드릴 수 있는 옆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 모바일분들 별모양 표지 버튼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면 오실 때마다 즐겨차게 설정됩니다. 이분듯하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봉섭 일본인님과 함께하는 네임드죠. 우리 파란만장거상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하셨고요. 제 유튜브 보시면은 예전에 뭐 거상을 빛낸 위인들 해가지고 그 영상 제작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형님 잠시만요. 네. 형님 잠시만요. 형님 목소리가 조금 끊기는데. 끊겨? 네. 많이? 조금 끊기는데. 지금도? 왜 그러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뭐 오프닝 계속 할게요 그러면. 네네네네. 그 영상 제작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일본인님. 뭐 파란만장거상에서는 일본 남자 캐릭터 전문기 저기 특성이죠. 발도수를 굉장히 신의 경지까지 사용하기로 유명한 우리 일본인님이기도 합니다. 소리가 엄청 작다고. 마이크 왜 또 작아? 왜? 아까 켜놨는데. 아, 다시 조절할게요. 잠시만요. 네, 천천히 하세요. 아, 이상한데? 맞는데? 여기 자꾸 작아지냐? 왜 이러지? 지금 괜찮죠? 이거 해놨는데 희한하네. 지금은 제가 안 들려요 형님. 지금 네가 안 들린다고? 네, 제가 안 들려요. 스카이프로 말하지 말고 우리 그걸로 하자. 보이스톡으로. 보이스톡이면 카톡인가요? 카톡? 그렇지. 잠깐만. 안 들리는데 대화를. 그죠? 저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신기하죠, 그죠? 그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멀리서 들리는 것 같은 느낌? 아니 너 지금 잘 안 들려? 지금은 들려요, 지금은. 지금은 또 괜찮아? 네, 지금 괜찮아요. 이러면 또 내가 안 괜찮나? 시청자분들이? 아. 또 내가 이러면 자꾸 이게 내려가네. 왜 그러냐, 이거? 씨, 왜 이래? 스카이프에 뭐 설정 있나 봐. 자동으로 내려간대. 이거 왜 이러냐?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원래 사실 어제 했어야 되는데 또 형님이 워낙 또 술을 또 좋아하시니까 어쩔 수 없죠. 이거 뭐 설정을 다시 해야 되나? 자동 설정 같은 거 충돌이 일어난 것 같다. 스카이프 설정에서 이거 바꾸는 거 있을 거야. 자동으로 내려가는 거 스카이프 때문에. 자동 설정돼 있는 거 풀어야 된다고 스카이프에서. 잠깐만요. 저도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너도 한번 해봐. 네네네. 마이크 자동 설정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맞지? 오디오 설정, 마이크. 이거 풀면 돼. 아, 알겠네. 자동으로 마이크 설정 조정. 이거 이건가 봐. 네네네. 이거 끄면 돼요. 스피커 조절 설정, 이것도 끄고. 아, 위아래 거 다 꺼봐. 네. 잘 들리세요? 저장, 잠깐만. 네, 저도 저장했어요. 사실 어제 제가 방송 끝나고 한 12시쯤에 같이 11시쯤에 같이 이거 설정하고 하자 그랬는데 제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필름이 끊겨서. 네, 어제 형님 거의 뭐 야 오늘 네. 문자 보낸 거 나 그 기억 안 난다 너랑. 그러실 것 같았어요. 네. 어제 보니까 막 이상한 말 많이 했더만. 네, 형님 좀 이상했죠 많이. 미안하다. 네. 미안하다. 괜찮아요. 형 잘못했다. 마이크 다시 한번 조절하고요. 이제 네. 잘 들릴 겁니다. 네. 내 마이크, 내 말 소리 잘 들려? 네, 저 잘 들려요. 아, 여러분들도 잘 들립니까? 마지막 체크 한 번만 할게요. 됐네요. 됐죠? 여러분, 소리 괜찮죠? 일본인이도 괜찮고, 저도 괜찮고. 너무 커. 좀 떨어져서 말할게. 이러면 됐죠? 됐습니다. 우리 일본인님 아무튼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일본인님께서 오늘 사용될 캐릭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캐릭터고요. 네네네. 그 땡겨님이 일남 좀 하시고 싶다고 하셔서 네네. 이제 뭐 제 아이디로 한번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멋있다. 원하시면 언제든지 빌려드릴 수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네네. 그거를 잘 이렇게 덥석 물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아이디인데 일단 뭐 명왕 세트고요. 요거는 뭐 현무 선목 보호대, 현무 요대, 그리고 태양 전투와 뭐 암흑수정 가락지, 그리고 신수부 청룡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네. 예, 뭐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 특성은 압도 10에 치명상 6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천하장사를 아직 안 먹었는데 오늘은 광호를 잡을 거기 때문에 천하장사를 따로 먹지 않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따로 먹, 네, 먹지 예. 않을 거고 그리고 광부를 어디서 보더라? 저도 되게 오랜만에 지금 거상을 해서 광부가 네, 광부가 장인 기술이 광부 250이고요. 네. 오. 네, 거의 전부 힘에 몰아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탯도 이 지력이 그냥 아이템으로만 나온 거고요. 아. 전부 힘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 뭐, 그리고 뭐, 따로 보셔야 할 거는 뭐, 발석거 정도? 그냥 발석거나? 발석거가 이제 지금 한 이 정도? 그냥 올, 스탯은, 네. 올 스탯 지력을 찍었네? 네, 저는 뭐, 원래 지력 찍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 아니, 근데 스탯을 왜 남긴 거야? 아,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탯을 찍다가 보면 아 이 정도 찍으면 사냥이 가능하니까 놔두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 나중을 그... 대비해서 나중에 혹시 어떤 상태가 또 생기면은 거기에 맞춰서 스탯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분깃이 아...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아... 그냥 이제 어차피 그 이상 찍을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드래곤볼에 선호공이 왜 싸우다 갑자기 옷 벗잖아요. 그 옷이 막 몇 킬로짜리잖아요. 어, 그렇지.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 자체 난이도 조절 아니야 어차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만화량이 어차피 많을 필요가 없어요. 특이해요. 네. 이런 분들 보면. 그리고 뭐 음양사는 어차피 안 쓸 거고요. 염력사가 말렙입니다. 네. 아, 잠 일본 남자가 주박술 네. 아닌가요? 네, 허영갑주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아, 괜찮아요. 걸무시. 아니, 아니 진짜요 진짜요 네. 빈정거리는 거 아닙니다 알아요 오해하실까봐 네. 아, 자존심 상해서 빈정거리지도 않는다는 게 더 자존심 상해가지고 아니 아니 어차피 네가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 이거 아니냐 지금 아니요 모르실 수 있죠 당연히 네.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라시아 말렙이고요 네. 네. 뭐, 딱히 뭐 없습니다 뭐, 그리고 사실 뭐 광호잠대 라시아가 크게 필요하진 않는데 이제 형님이 또 처음 하시는 거니까 네네 그리고 제가 원래 조합상이 원래 라시아를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전 라시아 너무 좋아합니다 네, 제가 라시아를 진짜 사랑하거든요. 네, 저도요. 완전 좋아하거든요. 네, 네. 네, 뭐 그렇고 아재들은... 나머지는 뭐 크게 신경 쓸 만한 애는 없고 얘네 뭐 그냥 패시브 말렙입니다. 네. 하, 멋있네요 캐릭터. 진짜로. 아 그리고 지금 탱커를 그 원래 특일남 입문하시는 분들은 선무 공신을 많이 쓰시는데 선무 공신이나 지금 여기 맹호 추경부로 소환하는 오로치나 별 차이가 없어서 그냥 이제 추경부로 네, 그렇게 자, 질문. 하겠습니다. 네네네. 어. 지금 선무공신이랑 추금구랑 별 차이가 없다 그랬는데 네네네. 광호를 잡아도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몬스터를 잡든 다 똑같은 거야? 지금 이 수준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죠, 크게. 아, 더 센 몬스터, 뭐 사천왕이나 이런 거 잡을 때는 선무공신이 좀 더 좋고 그런 여지도 있는 거야? 일단은 이거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선무공신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이니까. 무조건 확실하게 무적이기 때문에 그치. 네, 그런 점이 좋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추경부로 소환하는 오로치 같은 경우에는 결국 무적은 아니잖아요. 또 회복을 또 해줘야 되고 그치. 되게 쉽게 네, 근데 먹지. 일남 지금 조합 제 조합에 보시면 지금 미실 말고는 힐러가 없는데 뭐 미실을 힐러로 쓰진 않잖아요. 보통 힐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네 힐러가 없는 조합이에요. 제 근데도 선물을 안 넣었어? 네. 뭐 그거는 아마 직접 해보시면 알 거예요 형님도.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 핵심은 천하장사를 안 먹는다는 게 핵심이고요. 네. 왜냐하면 광호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또 제가 사전 조사를 옛날에 해둔 게 있는데 아마 광호가 저항이 타격장이 돌쇠 수준이든지 돌쇠보다 낮은 정도인지 아마 그 정도쯤 됐을 거예요. 굉장히 낮네. 네, 그 땡겨님이 또 저한테 요구를 좀 하셨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면 이 광호를 잡을 수 있느냐를 그렇지 커트라인. 네,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안 그래도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서구를 그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께서 그 일남을 플레이하시는데 또 레벨... 그런 전서구도 받겠구나. 네네네 많이 받죠. 인기인이니까 그래 그래. 레벨 180에 지금 뭐 선무 공신만 있고 한데 돌쇠를 충분히 잘 잡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면 컨 좋은 편인 거지? 네, 컨트롤 본인이 좀 자신 있으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패기 보수. 네, 그래서 이제 잘 잡으시는 편인데 제가 봤을 때는 돌쇠를 잡을 수 있는 수준이면 광호는 뭐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저항이 더 낮기 때문에 낮거나 동급이거든요. 제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지만. 네. 그러면 이제 네. 캐릭터 소개가 간단히 끝났지? 네. 그럼 이제 내가 시작하기 전에 이게 첫 방송이잖아 너랑 네, 나랑 네. 합동방송 첫 방송인데 좀 일남에 대한 거를 말로 써 우리가 네. 그냥 바로바로 사냥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첫 시간이니까 좀 이게 첫 시간 OT도 하고
뭐 개론 느낌으로 거상 일라막 개론. 약간 첫 시간 아닌 첫 시, 아 처음 아닌 처음 같네요 저희가. 그렇지 이제 이 진짜로 거상의 완전히 본질로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야 사실. 예. 다른 사람 캐릭터가 아니고 그냥 거상 컨트롤 자체만 집중을 하는 거니까. 네네네. 아무튼 내가 그래 질문을 몇 개를 준비를 했어. 네. 첫 번째 질문. 일람 네. 캐릭터의 입문 스펙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일까? 그러니까 이 추가 설명을 좀 하면 네. 최소한도로 확보해야 되는 장수들과 아이템 그리고 패시브 장수 유무 거기서 뭐 이제 본 캐릭터가 어느 정도 아이템을 끼면 뭐 그 일각검이 최 저 그 일람 무기잖아 전용 무기. 형 잠시만요 지금 잠깐 마이크가 튀어서 뒷부분이 안 들렸거든요. 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템이나 장수들 네. 뭐 삼봉신 같은 예를 들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뭐 김유신 맹호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최소한도로 네. 그냥 광호가 제일 약한 몹이라서 우리가 온 거 아니야 여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광호부터 입문해가지고 일람을 입문하기 위해서 가장 낮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이템 레벨 장수들 그거를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이제 제가 다 이해를 했는데 좀 중간중간에 끊겨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허영갑주거든요. 거상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게 저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스탯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저항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몬스터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저항이 높으면 데미지가 적게 들어오니까 좋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잠깐만 미안해 네? 말 끊어서. 네네. 혹시 시청자분들 지금 거상부금 제가 틀어놨는데 이게 봉사벨 일본인이 그 저기 본이가 말하는 거 좀 가리면은 말씀 좀 해주세요. 계속 말씀해주세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몬스터로부터 받는 그 공격을 적게 그러니까 데미지를 항상 데미지를 좀 낮추려고 하는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 반대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반대도 중요해서. 그러니까 이해 못했어. 뭐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저항이 중요하다고 그 그렇지, 항상 그렇지.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아 네. 이해했다. 네네네. 그러니까는 풀어서 설명해주면은 결국은 우리가 신경 쓰는 건 김유신이나 맹호 같이 우리 자체 아군의 저항력을 높이는 데만 신경을 쓰지 일반적으로 뭐 허영갑주 이제 음양사나 염력사의 레벨을 높여가지고 몬스터의 타격장 마법장을 낮출 생각은 잘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오케이. 맞습니다. 네. 역시 형님 좀 다르시네요. 다르지. 네. 앞서가지 항상. 네 아무튼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지금 저 같은 경우에 데카네혼을 일람으로 잡는 걸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봤어. 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보는데도 어떻게 잡는지 몰라.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제가 아르주나와 복명음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요. 타격장을 진짜 최대한으로 낮췄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잡기 많이 힘들겠죠. 네. 그러면은 네가 봤을 때. 네. 내가 이제 너랑 계속 이제 몇 번 할 거 아니야. 일람이 네. 어려우니까. 이거 한 시간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일람을 잘하겠는데 이러지 못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BJ 땡겨가 얼마 정도 하면 데카네오나 아르주나랑 복명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잡을 수가 있을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아니? 아니에요. 저 형님 뭐라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제가 진짜? 마음 같아서는 좀 과제 같은 것들 내드리고 싶어요. 형님. 내줘. 네. 나 일람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시청자분들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뭐 일람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하겠다. 제가 아이디 빌려드릴 수 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래서 이제 몇 시간 동안 하시면은 그걸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오늘 뭐 딱 해 몇 시간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금방 성장하지 않을까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만. 네. 아니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구경수 느낌인데. 네. 지난번에 그 잠깐 이제. 같이 방송했었잖아요. 너무 스파르타 아닙니까? 그쵸? 네, 그때 형님 다문천왕 잡는 거 보고 솔직히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아, 되게 잘하신다 확실히. 와 이거 채찍과 당근? 분이... 그렇지 잘하지 내가. 네, 아니 저 그런가? 진짜 비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잘하셨어요 그때. 그렇지? 네, 네 잘하신 거죠. 야, 너 선생님 하면 잘하겠다. 아니 이게 무조건 까는 게 아닌데 지금 들어보니까. 되게 솔깃하게 하는데? 저는, 네. 아 그러면은 저기 과제는 한 2주 정도? 언제까지 레포트 제출하면 되는데? 아 당연히 그냥 다음 주까지 그냥 형님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죠. 아 그러면은 우리가 기한을 아직 정해놓지는 않고 기한을 정하는 네. 게 좋을 것 같아. 오늘 12일
왜냐면 어차피 기한을 정해도 제가 항해를 못해요. 바빠서. 아, 그러면 이제 수 있거든요, 다음 진짜. 강의 시간 때까지? 네,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럼 이제 방송 그러니까 스케줄도 제가 원하는 거는 딱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만약에 지금 오늘 저희가 광호를 같이 잡을 거잖아요. 그러면 광호를 잡고 나서 형님이 제 그거 없이 광호를 잘 잡을 수 있게 되면은 그냥 과제 끝이죠. 그러니까 사실 네. 광호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너 캐릭 같은 경우는 만렙이기도 하고 힘이 굉장히 높아. 힘 천장을 안 먹었어도. 네. 그래서 천장을 안 먹잖아요. 네. 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네. 광호가 대충 쏘면은 다 죽는단 말이야. 솔직히. 그러니까 기준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대충 한번 쏴 보실래요, 오늘? 어? 대충 한번 쏴 보실래요, 형님? 아, 안 죽냐? 저도 어제 깜짝 놀랐어요. 안 죽길래. 아, 안 죽어? 저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생각보다 네, 어렵다.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알았어. 그럼 이따가 뭐 이제 내가 니 캐릭 어차피 들어가서 할 거니까. 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뭐 말이 많이 갔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허영 갑주라서. 그러니까 염력사를 200짜리 염력사를 하나 사셔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장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일 값싼 게 선무공신이라서. 타임. 그거 하시는 게 제일 좋죠. 내가 적어드릴게요, 시청자분들. 네, 이거 네, 영상 네.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 많을 거야, 생각보다. 그쵸. 일본 남자 캐릭터 발도술 사냥의 최저 스펙 공개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200렙 염력사. 그 다음 두 번째. 네, 선무공신이죠. 아, 선무공신? 네. 선무가 있어야 됐고? 그러니까 선무 없이 다른 장수를 하기에는 꽤 힘들죠. 레벨은? 선무 공신 제 기억에 한 150 정도만 돼도 뭐 무적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는데 그 선무 공신 철벽 공식이 있거든요. 그 레벨 아닌가? 정확하게 그 맞아 레벨이야. 레벨 비례해가지고 레벨 초가 비례인데 늘어나.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뭐 나누기 뭐 해서 하는 거였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한 20초 정도, 그러니까 철벽 시간이 20초 정도만 넘으면 충분히 광호 정도는 잡을 수 있어요. 20초 정도 철벽 시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오래 오케이. 이제 그 다음에. 네, 지금 저기 질문이 들어와서 답변만 해드릴게요. 힘 선무하고 최 선무는 개인 취향 차이입니다. 네. 취향 차이 상관없다. 네, 저 그러니까 같은 철벽 경우에는 시간만 중요하다는 거네. 체력을 좀 많이 찍었었고 그리고 승부사님 같은 경우에는 힘 선무를 주로 하시죠. 왜냐하면 승부사님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자체가 저랑 좀 많이 다르신 게 승부사님은 사냥할 때 거의 모든 데미지를 그 한 몬스터에 다 집중해요. 네, 그게 승부사님이 정말 하겠지, 잘하시는 거거든. 그게 무슨 네? 소리야? 그러니까 승부사님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근데 형님 사냥하실 때 일격필살 같은 것도 파멸자에 안 꽂잖아요. 저요? 그런 세세한 컨트롤도 하시는 거예요, 승부사님. 저 해요. 그 네, 저기 귀신탄? 일격필살 뭐라고? 귀신탄 말고요. 그 뭘 꽂았다고? 왜 일격필살? 그냥 서양 총수들이 쏘는 일격필살 같은 것도 쓰시거든요. 그걸 왜 써요? 그거를 해야 데미지가 올라가잖아요. 네, 승부사님은. 아, 그렇긴 하지. 그 와. 자기가 다루실 수 있는 모든 용병을 그 전투할 때 다 쓰세요. 아, 뭔 소린지 알았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 컨트롤을 따라하기가 힘든 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승부사님의 스타일인 거지 남이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명인 네, 아니야. 다르세요. 네. 그게 그러고, 중요한 거지.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선무공신 딜은 거의 안 쓰거든요. 안 쓰고 그냥 선무공신 위치 잡는 거를 최대한으로 이렇게 우선시 생각하는데 승부사님은 그것보다 딜을 더 넣는 거를 노시하게 해서. 그러니까 모든 용병들 다 이용해서 선무공신조차도 힘 찍으면 데미지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니까 그것까지 이용해가지고 최대의 딜을 뽑아낸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승무사님 원래 이해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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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제일 네. 중요한 거. 네. 본 캐릭터 레벨. 아, 본 캐릭터 레벨. 뭐 광호를 최저야, 최저. 거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호를 잡으실 거라면 한 180 정도. 그리고 180만. 지금 정확하게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네. 아이고 특성을 보면은 지금 이제 10대 6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천천히. 네. 200쯤 됐을 때, 그러니까 레벨 200쯤 됐을 때 8대 3이 제일 좋거든요. 8대 3? 8대 3. 네, 잠깐만. 이게 중요한 좋은데. 부분이에요, 지금. 네, 압도 8에다 치명상 3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200렙 기준으로 특성은 야, 이런 거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실시간으로. 네, 그게 이제 뭐 압도 8에 그 이제 일람 하신 분들이 수학을 좋아하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8대 3이 제일 좋게 나와요. 기대값이. 데미지 기대값이 제일 좋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8대3을 추천하고 저도 그렇게 했고요. 오케이. 그럼 180렙이면 지금 8대3이 안 나오고 8대2가 되는 건가 그러면? 그렇죠. 8대2나 뭐 7대3인데 뭐 그거는 개인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 오케이. 그러면 네. 내가 이거 그냥 치명상 2도 줄일게. 네네. 내 180 기준이니까. 그 정도쯤 하시면은 그 광호 정도는 아마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아, 이 정도면은 이제 광호는 잡을 것 같고 아이템은 어때? 아이템은요. 제 경험상 진짜 제 경험상이에요, 이거는. 네, 그냥 아무것도 안 껴도 잡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껴도 충분히 잡을 수 있고. 상점 무기? 네, 뭐 그냥 뭐 200 전직을 하셨다면 뭐 기태셋 끼고 있겠죠. 아니면은 뭐 기태셋이 아니라도 뭐 그냥 적당한 무기 아무거나 뭐 끼셔도 상관없어요. 네. 뭐 아이템을 다 벗고 해도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벗고 해도 잡죠. 오. 아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얘도도 안 건다는 건데. 아, 그리고 지금 그 특성을 6대5라고 알고 계신 분은 그 예전 겁니다. 네, 이게 상향되기 전에. 일람이 상향되기 전에. 네, 상향되기 전이라서. 네, 그때는 1대1 비율이었어요. 그래서 1대1 비율로 하셔도 상관없었는데 지금은 특성이 개편되면서 이쪽 특성이 더 효율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압도 쪽이 좀 더. 네. 아, 치명상이 지금 크리티컬이 결국 압도가 데미지 올려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데미지를 올려놓고 치명상이 뜨는 게 더 좋은 거죠. 아, 일단 기본적으로 선 데미지 이거는 증장이랑 좀 다른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대값이라는 걸 계산을 해보면은 그 결과가 나오는데 아니, 예전에는 1대1이 맞았어요. 부분이네. 예전에는 1대1로 찍은 게 제일 좋았거든요. 근데 패치되고 나서부터 좀 달라졌어요. 그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180렙 때 압도 8이다 치명상이다. 네네네네. 근데 180렙 때 어차피 시작을 하는 거 아니야. 네네. 그러면은 200렙 되고 210렙 되고 220렙 되면 이제 올라가잖아. 그럼 압도를 10개를 먼저 찍어줘? 아니야? 치명상 쪽으로 좀 가야 돼? 순서가 어떻게 돼 이거 올리는 순서? 저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찍는 게 제일 좋았거든요. 8대3부터는. 아, 8대3? 아, 그냥 이거네. 8대3까지 시작만 8대3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네. 치명상을 8까지 동시에 올려주라는 거 아니야? 아, 6까지? 아니요. 치명상은 그러니까 치명상은 6이죠. 네. 아, 치명상 6이 끝인 거야? 네, 그러니까 8대3이잖아요 지금. 8대3 상태에서 1업하면 9. 그 다음에 레벨업하면 치명상을 하나 더 찍고. 그 압도는 8인 상태에서 놔두고 치명상을 6까지 찍는다. 아니요. 그럼 압도를 먼저 9를 압도 찍어? 압도를 한번 찍고 치명상 한번 찍고 그 다음 압도 마스터 치명상 한번 이렇게. 아, 와리가리?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러면 예를 들면 압도 8에다가 치명상이 3이잖아. 네. 그러면은 압도 9 치명상 3, 그 다음에 압도 9 치명상 4, 압도 10 치명상 4, 뭐 이렇게? 네, 그렇죠. 왜냐면 치명상이란 건 어차피 운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 안 나거든요. 이거 보시면 아, 오케이, 오케이. 한 5%밖에 차이 안 나요. 아, 이 거상 초보분들은 두루뭉술하게 설명해 주면 안 돼요. 정확히 그냥 뭐해서 뭐해서 뭐해라 이렇게 떨어져야 네. 돼. 오케이, 이해했어요. 네. 오케이, 좋았어. 네. 그러면 아이템은 노상관이다. 솔직히 네, 아니 왜냐면 그 진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일남을 해서 일본인이 아니거든요 아이디가. 네, 이 아이디는 제가 초등학생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은 거예요.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지은 아이디이기 때문에 그냥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네, 제가 일남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거지여서 그랬던 거거든요. 돈이 없어서. 아, 네, 제가 얘기했어요 많이 그거를. 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는 너무 하고 싶은데 아이템을 안 껴도 되니까. 네, 게임은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릴 때니까. 그때 유행하던 캐릭터, 본 캐릭터 뭐였는데? 그 당시 유행하던 건 중남이죠, 중남. 진각 중남. 네, 진각 중남. 아... 그렇지, 아이템을 잘 껴야 되니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남, 그러니까 제가 원래 활용차 유저였으니까 활용차 하던 그게 있어서 일남 하면 괜찮겠네 해서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남 한 거죠. 그러니까 쌈마이. 전문용어. 그렇죠, 맞아요. 아, 진짜 그래요. 그 요즘 왜 가성비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 가성비 1람 못 따라와요, 절대로. 오, 야, 1람이면 템이 좋아야 될 거라는 그런 난 선입견 같은 게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가 봐.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저항이잖아요. 그렇지. 저항만 떨어뜨려놓고 치명타 뜨면 무조건 세요, 그냥. 아, 그러니까 뭐 예도를 쓰든 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도를 쓰면 더 세지는 거지.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남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템을 먼저 맞추고 한다는 게
기본적이잖아요. 그렇지. 지금 거상은. 왜냐하면 저항 메타이기도 하고, 그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상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 스펙보다 유저 스펙이 더 높잖아요. 그렇지. 좀 오버 스펙 느낌이 있지. 네, 그러니까 쉽게 잡으니까. 유저들이 더 오버 스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1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1람은 템 맞추나 안 맞추나 크게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결정적인 건데 만약에 그게 크게 차이 나는 거였다면 도쿠가 그 저기 미나모토나 항우를 꼭 넣어야 돼요. 그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아, 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네. 왜냐면 똑같은 거잖아요. 힘 계산해서 공격력 오르는 거나 공격력 올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네. 근데 별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안 쓰는 거고. 그거 두 장수 넣는 것보다 아르주나 말렙짜리 하는 게 훨씬 데미지 많이 올라가요. 아. 아르주나가 그냥 말도 안 되게 더 올라가요. 아, 네. 맞네. 맞는 얘기네. 네. 아, 그러네. 생각해보면은 진짜 몇십억짜리 풀템 끼는 거보다 그냥 만렙짜리 염력사 지금 요즘에 주작섭에 한 6억밖에 안 하거든. 그거 하나 사버리는 네. 게 더 개이득이다. 그렇죠. 그건 네.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아르주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렙을 찍으면 25%를 더 깎잖아요. 그렇지. 그 무시 못해요. 그 지금 아니, 그거 어마어마한 거지. 데카네온 사냥하는 영상 혹시 제대로 보신 분은 잘 아실 텐데 귀신탄 붙인 거랑 그니까 귀신탄만 붙인 거랑 그 쇠뇌차 맹독만 붙인 거랑 데미지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데미지가 두 배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네 배 되는 거예요, 네 배. 귀신탄에 쇠뇌차. 동명음에다가. 네. 하, 결국은 본 캐릭터나 다른 타마저 장수들 뭐 아이템 일람의 경우에는 크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몬스터의 저항을 깎아버리는 편이 그게 훨씬 나을 것이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일람 같은 경우에는 맞으면 죽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제 조합이 그렇잖아요. 맞으면 죽어요, 다 그냥. 아, 그러네. 그냥 맞으면 죽는 잠깐만. 거예요. 잠깐만, 치워드릴게.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지금 저항이 상관이 없어. 이 캐릭터 네.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디까지 가능하냐면요. 파워의 탑까지 가능해요, 파워의 탑까지. 가능하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런 저항을 신경 안 쓰고 자기가 컨트롤 자신 있을 때 어 진짜? 1라운드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거기까지예요. 딱 화면자 잡는 데까지. 네. 그러면은 아이템을 전혀 안 맞추고 그냥 뭐 일각검 한 자로 들고 파워에타까지 정복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그 아르주나 네, 그런 것만. 네,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저는 제가 안 해본 거는 말씀 안 드려요. 형님이랑 비슷해요, 저는. 파워에탑이면은 결국은 파멸자 아닙니까? 끝에. 그렇죠. 뭐 사람이 시작을 했으면 형님의 왕까지 가야죠, 그거. 야, 그렇구나. 네. 그니까 요즘에 보면은 막 사람들 아이템 따지고 무슨 뭐 스펙 따지고 레벨, 패시브 레벨 따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 너무 가미가 됐어요. 그 조미료 너무 친 느낌? 아 뭐 저는 그게 나쁘다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나도 뭐 그렇긴 하지만 방법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이런 방식으로도 플레이가 가능하다 네 라는 거를 한 가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막 저항 그니까 아이템에 먼저 이렇게 막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람을 하시려면 그냥 진짜 본인이 그니까 이 사냥 스타일 자체가 마음에 들면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지, 그렇지, 부담 안 가지고.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캐평을 한번 대신해 드린 적도 있잖아요. 어 그런 적도 있지. 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실 여기서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리고 사냥 그럼, 안 해보면 알 수가 없거든요.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네,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청룡부는 네. 어때?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딴 데로 가니까 오늘 이 잡는 광호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저 같은 경우에는 보스몹을 등급을 나눠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보스몹이라 하더라도 그 보스몹들마다 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지 당연히. 솔직히 같은 4천왕들끼리도 차이가 있는데 그냥 4천왕이라고 묶는 거거든요. 보스몹 사냥할 때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막 보스몹 잡을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 광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광호 그리고 혼돈 도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하위 보스몹이라고 잡거든요. 광호 혼돈 도철이요? 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쇠보다 수준이 낮은 애들이에요. 네. 아니 근데 네.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네네.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신수 보스몹만 끊거나 아니면 사흉수 보스몹만 끊거나 다 묶어서 네.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 네네네. 근데 광호 혼돈 도철만 따로 빼내는 이유가 있는가? 그러면은 신수나 흉수들 같은 경우 난이도가 좀 다르다는 얘긴데. 그렇죠. 어 그래? 왜냐면 그게 이제 일남일 때만 적용되는 걸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혼마나 돌 같은 경우에는 공중 몬스터가 섞여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일남이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아, 본진타라고 그러면?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제를 뭐라고 했죠, 처음에? 일남 어느 정도 레벨 갖추고, 화염갑주 염력사, 그리고 서무 공신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러면 공중을 어떻게 대비해요? 아, 이 정도 상황에서는 못 잡는다는 거지? 그렇죠. 네, 못 잡는다는 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네, 그럼 혼돈이나 그래서... 도철까지는 잡는 거야? 이 세팅으로? 그렇죠. 네, 네. 와, 이거는 진짜 일본 남자 캐릭터들 처음부터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정말로 꿀팁이죠. 이거는 이제 축가라고 떠서 먹여줬다, 입까지. 광호혼돈 도철 3개만 잡으면 되겠네. 그쵸.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광호 잡는 게 그나마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광목천왕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인기가 많잖아요. 그치. 네, 근원 캔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그 혼마도 좀 가능하겠죠. 근데 혼마 잡으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뇌공을 좀 이용했었는데 뭐 그거는 다음에 더 해도 되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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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까 그 신수부 청룡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최하위 보스 몹으로 광호를 선정했는데 광호를 못 잡으신 분들이 있어요, 일람으로. 그게 이제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광호가 시야가 좀 넓은 편이에요. 그게 몬스터 시야가 넓다? 예, 예. 시야가 넓다? 무슨 상관이야? 시야가 넓으면 당연히 어그로를 본진까지 잘 튀겠죠, 어그로가. 아, 그러니까 몬스터의... 아, 나 이거는 또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나도. 몬스터가 자체적인 시야가 넓어가지고 그래서 본진까지 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근접 캐릭터들이 보통 좀 시야가 넓은 편이긴 한데 근접 몬스터들이 정정할게요. 근접 몬스터들이 넓은 편인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백기도 시야가 넓은 편인데 특히나 근접 몬스터들이 그래서 본진을 자주 와요. 본진으로. 그렇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광호를 어떻게 멈춰놓는 거냐인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야. 네, 거기서 쓰는 방법이 이제 이런 거죠. 거기서 쓰는 게 이제 물정령 이런 거 쓰는 거죠. 물정령. 아, 물정으로 이속 낮춰놓은 다음에? 네, 거기에 청룡부 터트리면 더 느려지는 거겠죠. 물론 이제 신수부 청룡 같은 경우에는 100% 적용이 아니고 보스목 같은 경우에는 그치. 확률로 적용이 되지만 어쨌든 뭐 많이 느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일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탱커를 안 멈추세요. 탱커를 멈춰야 되는데 탱커를 안 멈춰요. 멈춘다라는 게 S키야? 홀드키야? S나 홀드 상관없어요. 어차피 안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네. S나 뭐 홀드 다 상관없어요. 네. 왜냐면 이게 그냥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서 독깎이 같은 걸 생각해보세요. 독깎이 같은 경우에는 근접이잖아요. 그렇지. 광호도 근접이잖아요. 그럼 서로 그냥 미쳐 날뛰겠죠, 그죠? 그렇지. 네, 서로 날뛰는 같이 춤추는 거야. 무도회장 가서. 조준을 잘해야 되는 캐릭터인데 그렇게 되면 사냥이 안 되잖아요, 아예. 근데 나 여기 잠깐 중간에 질문. 이거 다른 시청자분들 되게 궁금했을 수 있어. 네. 내가 너 데카네온 잡고 그런 거 볼 때 네. 이게 어떻게 보면서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랬냐면 네. 너가 몬스터 위치 확인도 안 하고 막 쏘고 그럴 때가 있어. 확인할 때도 있지만 영상 네. 속에서 어디 네. 있는지 보지도 않고 쏴. 그러니까 몸빵 장수가 도착도 안 했어. 근데 막 쏘고 있어.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영상들 보면 물론 이제 네. 몸빵 장수 홀드키 눌러놓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그거는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야 그거는? 그 미니맵을 전투 시작하자마자 탭을 누르면 미니맵에 적 위치가 보여요. 검은 화면에 빨간색이 떠요. 아 들어가자마자? 네. 아, 그건 그 알지 말씀드렸는데 네. 뭐 궁금해하시다니까 네. 아니 근데 그거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네. 외워서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나는. 근데 솔직히 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그런 건 있어요. 진짜 이거는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전투 들어갔는데 제가 6시에요. 왠지 3시에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쏘면 맞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이제 점치러 가는 겁니까 우리? 네, 아 근데 진짜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진짜 뭐 그냥 해프닝 같은 거고 그 이제 지금 와 이거 무슨 예지 아니야 막? 와 이거 얼마나 일람을 많이 했으면 그게 몬스터가 어디 뜰지를 예측을 한다는 거 아니야. 네네 진짜 저도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냥 6시니까 3시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견문색 팩이 진짜 있더라고요. 야 이거는 이건 레알인데. 아 진짜 저도 경험에서 나온 거라서. 와 미쳤는데 견문색 팩이. 네. 그 막 저기 위에 애들 올라가가지고 그 누구냐 번개 쏘는 애 올라가. 멘트라 아니야 멘트라. 아, 원피스 NL? 원피스. 엄청난데 진짜. 야. 네, 뭐, 그러면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질문을 좀 봤는데,
그러니까 사냥 하실 때 어떻게 몬스터를 조준하냐 이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그거 전에 땡겨님 방송하고도 할 때 같이 방송할 때도 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오늘 하면서 좀 얘기를 하죠. 그냥. 근데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도 그 꾸준히 맵 따라 좀 바뀔 것 같고 몬스터마다도 조금 바뀌지 않나? 맵이 달라지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그치? 진짜 중요한 게 일남은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많이 받지. 그 지형에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실 거예요. 하다 보면. 근데 그거는 그냥 일남 특성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하고. 네. 오케이. 그럼 2분만 확실하게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광어 잡을 때 물정령 등급이랑 청룡부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아, 광어를 잡을 때 꼭 필요한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어려운 게 왜냐면 저는 그런 게 없을 때 다 잡았잖아요, 이미. 그럼 지웁시다. 아니요. 아, 지우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최소 스펙은 아니에요. 최소 스펙은 최소 스펙으로만 갑시다. 우리 딱 잘라줘야 돼. 이게 두루뭉술하게 말해주면 초보자분들도 헷갈린다니까. 네, 진짜 최소 스펙만 말할 때는 아까 그 세 개면 그냥 끝이에요. 지워? 네. 오케이, 지워. 아까 그 세 개만 하면, 그러니까 그 뭐 사실 뭐 그렇게 치면은 그냥 전부 뭐 풀백하고 하면 다 좋긴 하겠죠. 근데 뭐 최소 스펙만 말씀드리면 당연히 염력사랑 소모공신 그리고 일남 딱 그 정도. 오케이. 제일 궁금했던 거는 그냥 광호 잡을 때 진짜 첫 걸음, 아기가 완전히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첫 번째 걸었을 때 그게 궁금했던 거기 때문에 일단 물정령이랑 청룡부는 없어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네, 그쵸. 그리고 그 일남을 입문 하실 때는 기왕이면 수호보호 정도는 하나 사세요. 수호보호? 네, 수호보호로 타협 보자 그러면. 네, 왜냐면 수호보호를 안 사고 하시면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럽시다. 그럼 수호보 5까지만 타협보자. 하긴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일각건보단 수호보 5가 먼저라는 거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먼저라 생각해요. 오케이, 어차피 데미지 잘 나오니까. 네네네. 오키도키 오키도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궁금했던 내용이 이제 일본 남자 캐릭터 하면 사실 날세우기라는 단어에 굉장히 좀 사람들이 많이 집중을 해요. 그쵸. 그 날을 세운다라는 그 측면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날을 세워? 날이 누워있고 서있는 거를 뭐 보면 구분할 수 있어? 제가 저는 이제 뭐 당연히 구분이 가능한데 그 날을 세운다라는 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 기린 소용돌이 같은 걸 그냥 예를 들게요. 장판형 스킬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딱 처음 쓰면은 5초 동안 뭐 10대를 때린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치. 결국 타격 횟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맞죠? 그렇지. 그렇지. 네, 네. 데미지는 그 항상 똑같으니까. 타격 횟수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5초 동안 10대를 때린다잖아요. 그러면 2.5초 동안 몇 대를 때리는 거예요? 5대 때리는 거잖아요. 맞죠? 반이니까 반. 그렇죠? 네. 너무 저한테 숫자를 들이대시면 안 돼요. 아, 왜냐면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 문과라서. 네. 아무튼. 근데 날을 왜 세워야 하냐면 날을 안 세우면 그러니까 날을 세웠을 때는 몬스터를 그러니까 1초 동안 몬스터를 스쳐 지나가는데 날을 안 세우면 그 반토막만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타격 횟수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반으로 줄어들겠지. 그쵸.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네. 아, 유레카 포인트예요, 맞췄어? 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날을 세우라는 이유가 날을 세워서 이쁘게 날아가면 스킬을 맞는 그 시간이 되게 우리 입장에선 찰나잖아요. 근데 그렇지. 이제 컴퓨터 안에서는 그걸 계산하니까 그렇지. 그 시간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차이 때문에 횟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3대 맞을 게 1대 맞으면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오케이. 데미지가 3분의 1 토막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전투에 들어가서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봐볼까? 날이 눕혀져 있는 경우랑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경우랑 둘 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스킬 이펙트 자체가 어떻게 다른 건지. 네네네.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스킨을 적용해놔서 아마 빨간색으로 나갈 거예요. 스킨을 적용을 안 해도 보이나? 그게? 스킨 적용 안 해도 저는 보이죠. 네. 아니, 너는 보이는 게 아니고 딱 보면은 뭐가 다른지 그거를. 자, 이거는 잘 날아가는 거죠, 맞죠? 모르죠. 이거. 모르죠, 나는. 아, 빨간색이 안 뜨면 잘 날아가는 거예요. 빨간색이 안 뜨면. 아. 네네. 빨간색이 안 뜨면. 그죠? 잘 날아가죠? 모르죠. 네. 아무튼. 이런 거 이런 잘 날아간다. 빨간색이 뜨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뭐가 다른데? 이런 거 몇 대 안 맞아요. 아니, 날이 서 있잖아. 저것도. 네? 날이 저것도 서 있잖아. 날이 좀 안 이쁘지 않나요? 안 이쁘다고요? 달라요? 네. 시청자분들? 안 이쁜데? 저 다르다고. 아, 다시 한번. 멀리 속이.
지금 광호가 지금 미쳐 날뛰고 있어가지고 잡을게요. 뭐 퇴각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우린 지금은 뭐 잡는 게 중요한 게 날이 섰냐 안 섰냐 그것만 보면 돼. 확 네. 다른다고.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고 다르다는 사람도 있어. 휴전부 해놓고 하면 되겠네. 휴전부. 휴전부 아 그래 휴전부 한번 해봐. 네, 휴전부 해놓고 할게요. 어려운데 이게 뭐가 달라? 아니 그 빨간색으로 보니까는 확 다르다는 거지. 만약에 스킨 적용이 안 된 상태에서 봤으면 뭐가 다른지 모르는 거야.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럼 스킨 적용 그냥 하시면 되지 않나요? 아니 뭐 그렇긴 하죠. 근데 궁금해가지고. 아 왜냐면 이제 제가 그러려고 만든 스킨이기 때문에. 아 네가 만든 거야? 네 제가 만든 거예요. 아 진짜? 하 능력자 역시. 그래 날이 이게, 지금 이게 이제 날이 잘 서 있는 거죠. 네. 그럼 어떨 때 날이 잘 서게 되고 어떨 때 날이 안 서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일남이 보고 있는 시야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석과 이 벽 치는 거랑 좀 비슷한데 본인 시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확하게 시야가 맞으면 이 지금 안 맞잖아요. 이렇게 삐딱하게 나고 요렇게 아 지금 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여. 또 안 나가네. 잠시만요. 저도 워낙 오랜만에 해서 아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보고 있는 방향은 어차피 똑같잖아. 네. 근데 어떨 때는 빨간색이 안 뜨고 어떨 때 빨간색 뜬단 말이야. 발밑이잖아요. 발밑을 한다고 생각하고 어렵다. 정화도 해주고 이건 정화로 안 되네? 아 풀리는구만. 다시 갈게요. 요게 이제 바로 나가는 거고 약간 삐딱한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형님 전에 할 때는 보인다고 하셨는데 또 그새 까먹으셨나 보네. 전에는 보인다 하셨거든요. 그래? 네.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닐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거짓말한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세로 방향은 진짜 티가 잘 나요. 잘 보세요. 세로 방향 같은 건 이렇게 날아가요. 지금 찌그러졌어. 예, 네, 그죠. 제대로 쏴봐 한번. 잠시만요. 얘가 자꾸 미쳐 날뛰어서. 아이고 내가 대남이 아니니까 단파 가야겠는데. 단파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시 하죠. 그냥. 제가 대남이 아니다 보니까 모르겠다. 근데 눈으로 얼핏 봐서는 전혀 뭐 구별이 안 돼. 저 빨간색 스킨 적용해놨으니까 잘 보이는 거지. 그러면은 그 날을 잘 세우는 방법에 대한 팁 같은 것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세로 방향 일단 보여드릴게요. 세로 방향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시, 그러니까 보고 있는 위치 있잖아요. 오 다르네. 보고 있으면 이게 선 기준선이 있는데 요런 기준선을 하나 있다 생각하시고 그거보다 약간 밑으로. 아 조금 약간 밑으로 쓰는 게 네 왜냐면 거상은 전부 발밑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밑으로 해야 돼요. 오케이. 약간 밑으로. 지금도 보시면 제가 여기 그냥 제가 이렇게 날리고 싶은데 이렇게 날리고 싶은데 어허? 아이고 죽었네. 네. 설 말 간 거 아닌가 이거. 아하 이런 불사신부 어디 갔나요 일본인데. 아 그게 어디 갔죠. 아 여기네요. 근데 설마 제가 광호한테 죽을 거라 생각 안 해서 안 넣어놨는데. 아, 그 많이 죽으실 네네. 거예요. 제가 뭐 캐릭터를 네네. 어차피 컨트롤하게 되면 네네. 수도 없이 죽을 겁니다. 불사신부 일단 500장만 구입을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원래 되게 많이 죽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네. 뭐 죽는 걸로 결로 그렇게 그런 네, 뭐 몬스터 종류 상관 없지 사실. 어렵다. 다시 갈게요. 아이씨, 화면이 자꾸 나가서. 빙석술 칠까? 네, 아 휴전 쓰면 되니까. 네. 이게 마우스 가두기가 자꾸 풀리는 것 같은데. F2 누르면 되니까 뭐. 이상하네. 마우스 가두기가 좀 이거 창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 스카이프 창 때문에. 네 스카이프 창 때문에.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이것도 뭐 벽도 잘 안 쳐졌네 이게. 네. 천천히 하세요. 해볼게요. 괜찮습니다. 네. 여기 제가 그러니까 오케이. 저는 옆으로 그냥 바로 날리고 싶은데 옆으로 안 날아가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약간 위로. 일자로 안 가. 네 그러니까 약간 밑으로 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밑으로 가잖아요. 아 그거 아 약간 밑으로 써야 돼. 약간 밑으로. 아 되게 미세하네. 네 진짜 미세해요. 아니 지금 세 방향 다 다르게 날아갔어. 똑같은 데다가 커서를 내가 찍었는데 네, 얘가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랑 이것도 여기서 또 승부사님이랑 저랑 좀 차이가 나는데 그 승부사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바로 코앞에 딱 쓰시거든요 발도수를. 근데 저는 그렇게 잘 못해요. 그게 오차가 되게 심해가지고. 와, 무슨 이렇게 하시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만 빗나가도 다른데 나니까. 저는 항상 좀 거리를 두거든요. 이게 남자분들은 공감을 하실 수 있는데 사격하실 때 왜 그 100mm, 200mm, 250 아니 100mm, 200mm가 아니고 100m, 200m, 250m 쏘잖아요. 그렇지. 100m 같은 경우에는 오차가 조금만 나도 맞잖아요. 그렇지. 250 안 맞잖아요. 그렇지. 네, 그런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오차를 최대한 줄이려고 저는 멀리다 대고 하는 거거든요. 오. 네, 그런 것도 일단 팁이죠. 네. 아 가깝게 쏠라고 이제 쏘는 거니까 가깝게 네, 쏘면 쏠수록 네. 맞을 확률이 올라가는 거니까.
아까 보셨지만 가깝게,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본진, 그러니까 내 본진이랑 가깝게 쏘면은 오차가 좀 되게 심하잖아요. 조금만 바뀌어도 막 이렇게 대충 막 이상하게 날아가거든요. 그치. 아 이게 누워 있네. 다르네 네. 진짜. 근데 멀리 놓고 하면은 좀 덜 누워요 이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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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이해했어. 정확하게 된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럼 이제 광호로 한번 가볼까. 오늘 저기 보니야. 네. 우리 내가 컨트롤할 시간까지는 안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어 너무 우리가 지금 그 어, 저는 시간... 뭐 한두 번만 보여드리고 형님 하시면 되죠. 아니 지금 뭐 이제 한 시간이 지나 거의 지나가서 어 다음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그러니까 이게 컨텐츠라는 게 그 뭐 좀 루즈해지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딱 한 시간 정도가 딱 적당해 보면은 네네. 어 어차피 내가 뭐 내일도 컨트롤 조금 하고 그러면 되니까 나 같은 경우는 네. 오늘은 도망가기 실패 아니 도망가려는 게 아니고 아 진짜로 아니, 그래도 이게 뭐 상대도 해드려야 되고 해서 시청자분들한테 네. 아무튼간에 내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가 있어 사냥할 때 네. 이제 광호가 나오잖아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소환몹을 소환을 한단 말이야 그 소환몹을 소환하는 위치도 뭐 정해져 있어? 위치요? 어 그거는 그 공격자의 머리 위로 떨어져요 공격자의 머리 위? 그러니까 몬스터가 몬스터 소환하는 경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맞죠? 어 공격자의 머리 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그 인더 같은 거 추격, 잡을 때 추격 뭐 그렇지 흑기 소환하고 하면 흑기 위로 떨어지거든요 와 이거 너무 완전 잘 맞추네 와씨 당연한 거긴 한데 아 저도 좀 연습했어요 왜냐면 너무 감이 떨어져가지고 어 다문 차당 너무 많이 사냥했나요? 아니 제가 거산을 안 했잖아요 아예 아 바빠가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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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시나리오만 깨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광호 잡는데 사실 팁을 제가 뭘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처음에 왜 기교 부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뭐 옆에 L모 게임 하면 왜 기교 부리는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멋있는 거 막 그치 그치 막 피지컬이 중요해요 어. 이런 거 많잖아요 뭐 한 발도 안 나가네 어. 근데 거상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기본기에 제일 충실한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뭐냐 그 일남의 기본기라고 하면은 조준을 잘하는 거죠 조준을 네 조준을 제일 잘해야 돼요 조준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그 몬스터를 아까... 어. 예 말씀하세요 어, 만약에 몬스터를 노릴 때 네 지금 정확히 광호에 뭘 보고 노리는 거야? 발이죠 발 발?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 그 몬스터의 발 밑 쓸 그러니까 칼이 세 개잖아요 일란 발도술이 그렇지 칼 세 개 중에 어느 칼을 그 발 밑으로 노려야 되냐 가운데 칼날이에요 가운데 칼날 가운데 칼날을 아 제일 궁금한 게 그거 있어 어 네 가운데 칼날을 발 밑 그 몬스터의 발 밑으로 딱 지나가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칼날이 지금 물정령 떠 있는 그 위치 아니야? 네, 뭐 거의 그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몬스터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확답을 하기가 좀 힘드네요. 네, 그 아, 몬스터마다 이거는... 달라요. 야, 근데 지금 보면 너 같은 네. 경우는 굉장히 쉽게 그 조준을 했잖아. 네. 딱 그 근데 멀리서 이거 진짜 그거네. 다트 던지기 같은 느낌? 어, 그렇죠. 지금 그치? 제가 여기 좀 싫어하는 맵인데. 어. 요 지형이 좀 힘들어요, 요 지형이. 오. 그러니까 거상 같은 경우에는 언덕 지형에 잡네. 따라서 그 투사체의 스킬이 좀 이상하게 날아가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막 언덕을 자세히 보면 언덕을 좀 약간 타고 가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힘든데 특히나 지금 요 위치 있죠 여기. 요 줄 요 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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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이 줄에 몬스터가 들어가면 어. 그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오. 거의 안 들어가요. 걔네 찰 때도 그런 경우 많이 봤어. 네네. 걔네 찰 때도 그런 경우 많다고 막 데미지 안 들어가고 어.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좁잖아요 어. 공간이 공간이 이게... 좁다 보니까 그 형님이 맞춰야 될 포인트가 크기가 작아진 거예요 찌그러져가지고 아 그게 결국 이게 2D 게임의 한계인 거지 그렇죠 맞아요 어, 거상이 어. 2D 위에 3D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건 또 뭐 굳이 일남이 아니시더라도 또 팁이 될 수가 있죠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네 그러면은 가운데 칼날을 이거요? 네, 어? 네. 어. 아, 아니요, 아니요. 질문하시길래. 네. 그러니까 가운데 칼날이 이렇게 칼날이 세 개가 서 있잖아. 가운데 네. 칼날이 위아래로 이렇게 길이가 길잖아. 네. 가운데 칼날의 중앙 부분을 몬스터 발 밑에다 맞춘다는 느낌으로 쏘는 거야? 네. 가운데 칼날을 가운데 칼날 아, 그 설명이 되게 어렵네. 가운데 칼날의 그 칼날 앞 부분 있잖아요. 칼날 면. 그러니까 이
그걸 뭐라 하죠? 저도 칼쟁이가 아니라서 제가 저 잘 모르겠는데 그 칼날이라고 그러죠, 날. 네, 칼날 그 부분에 그거를 발 밑에 지나가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칼날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캠 봐봐. 네. 이게 가운데 칼날이야. 네. 여기다 맞추는 거야? 여기다 맞추는 거야? 여기다 맞추는 거야? 어, 그거 되게 어렵네요, 그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 아, 그 정확 이게 감으로 좀 익혀야 되는 거구나. 네, 이게 잘 저도 잘 모르니까 그 둥글게 튀어나온 부분? 둥글게 제일 튀어나온 부분? 그 부분을 노리는 것 같아요. 그 저는 중간 부분이네. 그럼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여기 네, 딱 중간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그렇네요. 오케이 오케이. 네,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오우, 야씨. 네. 알았어 알았어. 무슨 얘긴지 알았고. 네. 저기 마지막으로 시청자 한 분이 그 말씀해 주셨어. 데카네온 네. 잡는 거 한번 보고 싶다고. 이거 지금이요? 지금은 안 돼? 어 지금 아마 저 되게 못할 것 같은데. 아 왜냐면 제가 진짜 그 지금 여기가 지금 4월인가요? 4월? 어. 그때 제가 그 영상 올리고 어.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참. 네, 그래가지고 인정합니다. 아니 그 이 어. 지금은 파일럿 방송인데 이게 계속 진행하다 보면 저도 연습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연습하고 하다 보면은 조금 나중에 다시 보는 걸로. 네, 그때 제가 오케이,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분님. 아, 내가 네. 좀 해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 중간에 아, 지금 해보세요, 지금. 로그인하고 그런 시간대가 있잖아. 아이, 어, 형님, 뭐, 이제 뭐, 좀... 전문 BJ시잖아요. 그 정도 이제 강약 조절 할 수 있잖아요. 예, 네, 여러분들 그러면 시청자분들 좀만 기다려주실래요? 저 로그인만 할게. 네, 제가 일본인이... OTP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어, 지금 카톡으로 바로 보내줘. 네네, 그렇게 할게요. 내가 좀만 뭐. 해볼게. 내 피해가려고 한 게 아니야. 그거 뭐 아니 진짜로 아이디 비밀번호 욕 먹으려고 내가 안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이디 비밀번호 다 보내드리면 되죠? 어, 다 보내주면 돼.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진짜 피해가려는 게 아니고 루즈해지니까 방송이 재미없을까 봐 그러지. 로그인한 시간도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네 형이 보냈어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스카이프는 일단 끄고. 네 알겠습니다. 어, 우리 스카이프 끄나요? 형님 아직, 뭐 아직 끄지마. 코치 같은 거 필요 없으세요? 아니 근데 네가 내 방송을 보면서 코치를 해주면 되니까. 목소리라는 게 더 빠르지 않나요? 지금 글로 하면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형님이. 아 그럴까? 네. 어 그래 알았어 오케이. 네네 그렇게 하죠 갑시다. 그러면. 어, 어. 네. 저는 그럼 끌까요? 요거 화면? 화면 어 그 거상을 꺼줘야지 내가 로그인 하니까. 네네 네 끄겠습니다 저는. 네. 야 스카이프는 끄면 안 되지? 켜져 있어요 스카이프는. 오케이 알았어. 네. 자 한번 로그인 해볼게요. 너 캐릭터를 좀 꾸준히 그 야 OTP도 보내줘. 네 지금 보내드릴게요. 아 근데 어려울 거야 생각보다. 일단 아니에요 근데 형님 잘하시니까 괜찮아요. 어, 내가 야 근데 사람들 진짜 나를 너무 무시한다. 아 그니까요. 아니 그니까 근데 그게 이제 BJ의 이미지죠 어쩔 수 없죠. 네. 아니 뭐 그렇긴 한데 네. 막 자꾸 손가락 저기 세 개라 그러고. 아 형님 저는 뭐 일본 사람이냐고 말도 드는데 뭐 그 정도까지 그러세요. 막 맨날 바유랑 너랑 나한테 컨트롤 생각보다 잘한다는데 맨날 나한테 뭐 일본 사람이냐니 막 컨트롤 손가락 세 개라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아 그런다니까? 네 아 뭐 네 아 저도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광호 한번 알려주신 거 우리 봉섭 일본인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 그대로 한번 컨트롤 해보고 네. 어,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봉섭 일본인님 서버가 어, 잠깐만 서버가 당연히 네. 봉섭이겠죠? 네네네 봉황입니다. 그쵸? 드립 아니시죠? 네. 아닙니다. 방송 안 할 때 보면 땡기형 컨트롤 좋다고. 아, 나 잘한다니까 생각보다. 얘네들이랑 자꾸 니네들한테 비교당해서 그래요. 내가 아주 잘한 애들이랑 자꾸 비교하고 있으니까. 방 서버. 네, 또 뭐 그냥 막간에 그 이용해서 잠깐 말씀드린 건데 저희 서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엔터 온라인 같은 게 없어요. 많이들 놀러 오세요. 그리고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속 후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드리니까. 착해요. 근데 아이디가 좀 어렵네요. 뭐 아이디가 뭐지? 채팅창에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슨 아이디요? 무슨 아이디? 말 시키지 마세요. 잠깐만요. 네네. 아니 그 너 아이디 본 캐릭터. 제 아이디요? 어. 1점점 본점점인?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어, 이거 누워 있는 거지? 네, 이거 누웠죠. 이것도 누웠지? 네, 그거 왜 자꾸 눕냐? 느리네. 네, 늦어. 그것도 이거 누웠어요. 이것도 누웠는데? 아 보니까 구별이 되네요. 네, 돼요. 그게 그러니까 한두 번 보다 보면 아 다른 거 알겠지. 근데 왜 안 쓰지? 네. 뭐 하세요? 이거 누운 거지? 아 쓴 거네 이거는?
아, 이건 섰어요. 이거 섰지? 자꾸 섞어 누웠다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형님. 이상한 생각 하지 마세요! 이런 변태가, 이거 쓴 거지? 네, 이거, 네, 맞아요. 네. 이것도 쓴 거고. 아, 구별이 되네요, 보니까. 구별되지? 잡았네요, 잡았네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느낌 알았어. 잠깐만, 근데 추경부를, 추경을, 아니, 오로치를 앞에다 소환을 해놓고? 네네. 그 조준을 다시 해야 되는데? 좀 멀리 쏘라고? 잠깐만, 맹호만 부대 설정 다시 하고. 그니까 그게 너무 멀리 하면 또 일남이 걸어나가거든요? 아. 그니까 그거를 좀 익히셔야죠, 거리를. 이거를. 그럼 일남만 이제 가서, 얘도 쓰고, 어딨어? 어. 저 뒤에 있네, 저 뒤에. 어. 이거를, 어, 이, 섰네? 예, 예. 아니, 근데 움직인다, 자꾸. 아, 저는 이거. 화면이 느려가지고. 어. 네. 야, 자꾸 움직여, 제가. 예, 예. 그죠, 움직이죠. 어. 저렇게 느리게나도 움직이는데, 빠르면 어떻겠어요? 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아, 알았어, 내 느낌 알았어. 와, 미쳤다. 두 판만에 나 지금 감 잡았다. 야, 분이야. 네, 잘 잡는데요. 어, 쩔지? 네, 이거 뭐, 과제 없이 그냥 바로 통과한대요, 이 정도면. 아, 그래? 네, 이거 저 과제 없습니까? 첫 번째 첫 시간이니까 과제 없습니까? 맞으니까. 섰잖아 지금. 계속. 네, 계속. 오케이, 잠깐 한 번 더 해볼게요. 잘하시네요, 역시. 오, 씨, 쩌는데. 아니 왜냐면 제가 언제 놀랬냐면 그 다문차 양을 잡으시더라고요. 다문차 내가 잡았나 때? 아, 이거 되게 힘든데 진짜. 이걸 좀 멀리 소환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홀드 키를 누르고. 요 위치가 좀 힘들긴 하죠. 요 위치가 좀 힘들텐데. 요 위치에서 서야 네. 되니까. 이거 섰죠? 네, 네.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누웠어요. 아, 그건 아니야? 어, 이제 섰어요, 네. 어. 아, 미쳤다!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어, 와, 씨. 미쳤다, 어, 잘하지? 완전, 아주 칭찬해. 오케이, 알았어. 느낌 알았어. 네, 아주 잘하시네요. 새우기 옷으라고? 네. 아, 이게, 근데 알려준 사람 있으니까 이게 직접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네. 어, 그렇죠. 어, 혼자서 영상 보고 하려니까 이게 손 스피드가 너무 빨라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형님 목소리가 자꾸 튀어요. 아, 자꾸 튀어. 어. 뭐 영상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신 그, 것 같은데. 네, 막 그렇죠. 영상을 속에서 보면, 그러니까 너가 너무 빠르게 컨트롤하니까, 아 이거 누웠는데. 네. 근데 어 지금 좀 안 맞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 근데 이게 여기는 위에 써야 되나? 어. 지금 이게 광호잖아요, 어? 형님. 어. 광호니까 이렇게 천천히 해도 되는 그래, 거예요. 그렇지. 조금만 이제 더 섰냐 이거? 이제 뭐. 이거 섰지? 이건 쓴 거야? 예, 예, 맞아요. 그렇지. 아, 느낌 왔어. 아, 그니까 아, 위치에 따라서 몬스터가 만약에 내가 3시, 내가 본지 3시에 있고 몬스터가 6시에 있으면은. 네. 어느 라인에 가서 본캐릭이 쏘느냐, 이것만 연습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니까 그, 그니까 보스몹하고 마주보는 그걸 해야죠. 연습을. 아, 무슨 소린지 알았어. 예, 예. 아, 그랬구나. 잘 세웠다고. 네, 잘 좀, 하시네요. 형님. 자꾸 방송이 야식구리한데. 네. 아, 그냥 본캐릭이 이제 움직이는 거야,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남 하신 분들 되게 오해하시는 게 일남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아, 그렇지 않아요. 그게 본 캐릭터의 각을 잡네. 네. 여기는 그러니까, 좀 위쪽으로 가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쏘는 느낌으로 쏘면 어, 좋은 것 같아. 벌써 그 정도 익히셨어요? 잘하시네요, 형님. 여기서 좀 움직이고? 이 쓴 거냐? 네, 네, 맞아요. 네. 형님 아, 제가 봤을 땐 다음 진캠회 때 형님이 일남 캐릭터를 들고 나오신 게 딱 에이, 말이 되나 그게. 네. 이렇게 어, 지금 이것도 네, 쓴 거죠? 잘하시네요. 오케이. 네. 몇 번 해보면 느낌이 와. 이게 근데 손 스피드 빠르기 그 숙련도 차이인가 결국은. 그렇죠. 숙련도 차이죠. 아, 느낌 왔어. 네. 느낌 왔어. 오케이. 그럼 어, 다음 맞출 생각 있어요. 저는 뭐. 어. 저는 항상 거상 최종 목표가 이거 아래다 이렇게 소환해야 돼. 이거 다 만드는 거라서. 이런 대각선 라인 나오면 아래다 소환하면은 몬스터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갈 테니까. 어, 그렇죠. 근데 그게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원거리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반대겠죠. 원거리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 위쪽에 설치를 해야 오히려 아래로 와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그렇지. 이제 원거리 애들은 멀리 쏘니까. 아 몬스터에 따라 다른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아 그렇지 그게 쉽지 않지. 그러니까 네. 몬스터 하나마다 몇천 마리씩 잡아봐야 돼 내가 볼 때는. 그렇죠. 네. 포인트가 그거고. 잘하시네요 형님. 어 잘하지. 거의 광호는 마스터급인데. 그래. 네. 그런가? 이 정도면 그냥 도철하고 혼돈 같은 거 건너뛰고 다음에 그냥 그래. 혼마 같은 거 잡으셔도 응. 돼요. 네, 좀 잘해. 네, 잘하시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하,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다음 과제를 아까 도철이랑 혼돈이라 그랬나? 네, 걔네는 거의 건너뛰어도 될 것 같은데요. 걔네까지 잡는 걸로 해가지고 그 과제를 그럼 딴 걸로 할까? 뭐 다음 단계 중하급이 뭐라고? 중하급이 이제 그 혼마. 어. 백기, 돌 이런 애들이 근데 조합이 좀 달라질 거 아니야 중하급은 어...
중화 좀 다 조금 다르죠. 네. 특히 혼마 같은 경우에 좀 다르죠. 그러면은 조합을 바꿔서 해야 되니까 그냥 다음 과제를 그냥 도철이랑 다음 해야죠, 당연히. 네. 도철이랑 혼돈까지만 잡아 봅시다. 아, 도철이랑 혼돈이요? 나머지 2단계. 그래 되죠. 네. 그럼 이제 광호랑 도철 혼돈을 무리 없이 그냥 편안하게. 지금은 되게 천천히 잡고 있잖아. 네, 혹시 형님 그 저기 시간 되시면 도철하고 혼돈은 그럼 한번 혼자 잡아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 방송 키고 오면. 네, 뭐 그래도 되고 뭐 이 정도면 뭐 제가 과제를 내드릴 필요가 없는 수준이라서. 아 근데 뭐 잘하시, 다음 잘하시는 거예요. 다음 방송 또 이제 그것도 있으니까. 아 느낌이 왔어 지금. 딱 누워 있는 거하고 서 있는 거하고 내가 그거 몰랐거든. 네. 그거 구분을 못했는데 지금 딱 보니까 누워 있는 거하고 서 있는 모양이 좀 다르네. 네. 날이. 그것만 구분할 줄 알면은 어떻게 쏴야 되는지 알지.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내가 지금 코앞 몬스터 코앞에다 갖다 지금 꽂아놓고 있잖아 이렇게. 네. 아까 이동해서. 근데 그 사정거리가 점점 멀어지겠지. 네. 맞아요. 잘 그치? 하시네요 형님.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이해가 형님 엄청납니다 재능이. 네, 있으셔서. 그럼. 우리 둘이 뭐하냐 지금. 아니 아니 아 저 진짜 승아가. 진짜야 진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없는 말은 안 지어내요. 그러니까 있는 말을 쑥스럽구만 줄 아는 거지. 없는 말은 전 둘이서 잘 놉니다. 없는 말은 절대 안 해요. 왜냐면 네. 그게 들었지? 오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들었지? 네. 저는 없는 말은 진짜 안 합니다. 내가 이 정도야. 나야 나. 아니 왜냐면 진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제가 땡겨니 무시하고 막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여기 나오겠어요. 제 시간도 아까운데. 그렇지 당연히. 제가 형님을 진짜 좋아하니까 나오는 거죠. 아이 그럼 그럼 이 방송을 되게 좋아하고 하니까. 이쁜 동생이야. 아무튼 그러면은 이제 다음 강의 스케줄은 우리가 나중에 또 따로 카톡으로 잡는 걸로 하고. 네 그래요. 네. 다음 강의까지 그러면 제가 광호, 혼돈, 도철 이거 세 개를 무리 없이 이렇게 천천히 잡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숙련도 있게 잡는 것까지 거기까지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괜찮습니까 교수님? 네 아주 좋네요. 네. 잘하시네요 진짜 형님 진짜 잘하시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거기까지 하면 될까? 이 근데 역은 어떻게 하는 걱정을 하긴 했거든요. 또 형님 오랜만에 하시는 거니까. 아 근데 솔직히 내가 좀 그 영상을 많이 보긴 했어. 그래요. 딱 보면 나오잖아. 감이 오잖아. 안 들려요. 목소리 튀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근데 딱 보면은 감이 오잖아. 이게 영상을 좀 많이 봤어. 아 그렇죠. 네. 저 세로 방향이 되게 힘들어요. 세로 방향이. 세로 방향이 되게 힘들고 저거 세로 방향을 빨리 잡는 방법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그러니까 세로 방향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되게 아주 확실하게 눈에 띄게 나오거든요. 구멍이 그냥 그 제가 이제 그 이제 공약에서 그 맹점 타점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그 세로 방향이 진짜 제일 힘들고 가로 방향 같은 경우에는 맹점이 없어서 그냥 대충 쏴도 그러니까 가로 방향이 제일 쉽다고 얘기하는 게 그냥 대충 쏴도 맞아서 그래요. 오케이. 아 무슨 얘긴지 알았어. 근데 네. 일본 남자가 개조활용차보다 약간 쉽게 느껴지는 게 개화차가 네 맞아요. 실제로 맞아요. 그 6시에서 12시 쏘면 이게 등으로 맞춰야 되니까 너무 힘들거든. 못 맞추는 거의. 맞아요. 네. 어. 진짜 개조활용차가 더 어렵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운 건 그냥 활용차고 그냥 활용차 다음으로 어려운 게 개조활용차. 네. 뭐 그 다음에 일남 뭐 도울 뭐 비슷한 정도. 도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워낙 그 투사체 속도가 빨라서 조금 잘못 잡더라도 상관없거든요. 워낙 빠르니까. DPS 자체가 워낙 높은 스킬이에요, 그게. 그렇지. 네, 그래서 크게 상관없는데 이제 1랑 같은 경우에는 한 발 한 발이 좀 되게 좀 중요한 스킬이라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준이 안 되면 그냥 하나만 하거든요. 1랑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끊겼는데 그 발도술 같은 경우에 막 처음에 아, 무한 발도술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인데 그거 사실 전혀 도움 안 돼요. 무한발도술이 뭐야? 무한발도술 저 같은 아까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발도술이 계속 안 끊기잖아요. 그냥 계속. 그치 그치. 네 그거를 무한발도술이라 그래요. 그게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이제 예약 시전을 하면서 만화 채워주는 건데. 그거를 하면 이제 그러니까 발도술이 날아가는 시간 있잖아요. 그렇지. 그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발도술이 보통 적진까지 날아가는 시간이 2, 3초거든요. 어. 그러면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안 끊기니까. 그러니까 발도술을 마치 장판형 스킬처럼 쓰려고 하는 게 무한 발도술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장판형 스킬이 계속 스킬이 거기에 머물잖아요.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문제는 조준을 못하면 빵이잖아요. 완전히. 아, 그러니까 겉멋이 들었단 얘기네. 결국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본이 없는 상태로 막 날아갔다 돌아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먼저 익혀야 되는데 네, 괜히 그쵸. 쓸데없는 그거 먼저 나 느낌 왔다 지금.
네. 딱 그 정도? 아, 광고 못 잡았어, 근데. 아, 씨. 못 잡았어. 딱 딱 날이 서 있었잖아, 방금 전에. 네, 잘 하셨다. 아, 나 딱 죽을 줄 알고 딱 나갔는데. 이걸 바로 겉멋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 그쵸, 그런 거죠. 네. 어, 기본이 굳이, 중요한데, 잡은 네. 줄 알고, 한 10번 잡아보고. 나가면 되는데, 왜 굳이 그죠? 그러니까. 네. 멋있어 보이려고. 그런 거죠. 네. 겉멋에 그냥 결정판이 넌 이미 죽어 있다, 이런 거 하는데. 그렇지, 넌 이미 죽어 있다. 네. 죽이고, 근데 안 죽었지. 그냥 죽이고, 네. 확인 더 쪽팔린 거야, 이게. 아 이게 저기 확인사까지 딱 해주고 그렇지 아래쪽에도 써볼까? 이 정도면 형님 되게 금방 하시겠네요. 근데 나는 솔직히 완전 너처럼 컨트롤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없고 네. 그러니까 일본 남자 캐릭터로 4천왕 정도를 잡는데 연습을 하면 잡을 수 있긴 하잖아. 네 뭐 이제 잡을 수 있죠. 결국 네. 뭐 얼마나 힘이 높느냐 이런 차이니까. 근데 너처럼 뭐 빨리 잡고 막 컨트롤을 굉장히 뭐 막 이렇게 특출나게 하고 그거보다는 좀 느긋하게 하더라도 시청자분들한테 네. 딱 편하게 그냥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정도? 어, 그 정도까지만 나는 일람을 컨트롤 할 수 있으면 딱 돼. 그게 이제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니까 제가 빨리 하고 싶어서 빨리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컨트롤이 진짜 좋은 편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익힌 거지. 몸이 기억하도록 익힌 거지. 숙련도 그 사람이 거지. 걸어야지 하고 걷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숨 그냥, 쉬는 것처럼 당연해진 거야. 네, 약간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정도 될 때까지 연습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근데, 나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그게 근데 4천왕 같은 보스몹 잡다 보면 아마 왜 빨라지는지 아실 거예요. 형님. 아, 그렇지, 그렇지. 아무래도 체력도 높고 공격력도 네. 세다 보니까 소환수가 버티는 시간 내에 빨리 죽여야 되잖아.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게 맞아요. 핵심인데. 그러니까 특히 또 선무공신을 쓰다 보면 시간에 제약을 받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선무공신은 재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게 제일 커요. 아, 근데 이제 뭐 지금 저처럼 이렇게 오버스펙이 되고 나면 선무공신 막 30초만 버텨도 웬만한 보스법은 날아가는데. 그렇지. 근데 그까지 하기 힘들잖아요, 진짜. 뭐 한 본 캐릭이 210렙, 220렙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무공신 그 랩도 낮을 수 있고. 200 이후부터는 일남이 그 특성 영향을 꽤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데미지가 좀 눈에 띄게 차이 나거든요. 하나하나가 특성이 찍는 게.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그렇게 되겠지. 실제로 후반부에는 스탯을 더 받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힘에 다 몰아주기 때문에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데미지가 많이 차이가 나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왜 일남 하시는 분들 왜 아 일남 찬양사 필수 아닌가요?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저 없이 찬양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쯤 되면 그냥 웬만한 몬스터는 찬양사 없이도 사냥이 가능한데 먹으면 더 세지는 것뿐이죠. 그렇지, 뭐 잡는 속도가 달라진다든가. 네, 맞아요. 딱 그 정도 차이예요. 아무튼간에 오늘 저기 그 정도 이 정도 했으면 된 것 같고 네. 이제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거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 너한테 막 배웠잖아. 근데 네. 이제 본 캐릭터로 일본 남자를 컨트롤하러 갈 거야. 형님 캐릭터로요. 주기적으로 내가 뭐 몇 달하고 거상 그만둘 거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귀설을 난 수도 없이 먹게 될 거야 앞으로. 네. 옛날에 말씀하신 거네요. 그렇지. 2주 내지 4주마다 한 번씩 귀설을 계속 바꿔가면서 먹을 건데. 네. 그때 이제 일본 남자 캐릭터로 넘어가면 너한테 배운 것대로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주면서 컨트롤을 하게 되겠지. 좋네요. 아마도. 최종적으로 바라는 목표는 그거고 그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일본인님. 아유, 아유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1화 방송은 마무리를 짓고요. 일본인님 마지막 인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클로징은 그럼 네가 해줘. 내 오프닝 했으니까. 네. 오늘 제가 되게 오랜만에 와서 저는 뭐 제 나름대로 잘 놀다 가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비주다 보니까 제가 딱히 뭐 더 막 해라 말아 이렇게 말할 게 아닌 것 같고 그냥 저는 일남 말고도 뭐 일남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그냥 거상을 좀 오래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치. 그냥 제가 해왔던 방식을 좀 궁금해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저희 서버 오셔서 전서고 같은 거 남기시면 아하. 저는 항상 볼 때마다 다 답변해드리거든요. 그리고 뭐 저한테 직접 하기 힘드시면 땡겨님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 네. 오케이. 하여튼 저는 오늘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일본인님. 네. 오늘 피곤한데 이 친구가 지금 대학원 다녀요. 대학원 다녀서 지금 10시까지 연구실에서 연구하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밤 늦게 또 방송 저 한다고 도와준다고 왔는데 여러분들 정말 뜨겁게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승아 고생했다 오늘 좀 쳐.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일본인님. 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일본인님. 이제 네. 종료할게 스카이프. 예. 네. 아 푹 쉬어요. 땡큐.